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5월 12일자 기사인데요. 미 바이든 트럼프 한미동맹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 요구라는 기사예요. 주한미군 중국 견제 국제 난관 뚫고 한 핵무장 기른 이런 뜻. 미국 대선 앞두고 미국 공화 양당 대선 주자와 캠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북핵 인정 문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트럼프 캠프도 집권 시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과 이와 병행하는 한국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 양당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에서 한국의 핵무장 변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조야 및 대선 캠프와 완벽한 공존은 차지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만든 표현이네요. 미국의 수상한 움직임 북핵 인정.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입장차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최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 여러 고위층과 얘기해봐서 아는데 미국은 중간단계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생각하는 중간단계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과 제재하는 것 사이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현재 가진 상태에서 동결하고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고 이는 북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핵 군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없어야 한다고 장 실장은 발언.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위에 노력하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만 보이고 실제로 북에 대한 압박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를 말해준다. 더 이상 미국이 북한에 압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북의 핵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상하는 한국 핵무장.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 단계에 나아가 고도화, 다중화하고 미국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지점에서 한국도 미국의 동부화 전략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핵무장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뭐 우리나라의 입장도 지금 그렇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미국 언론 통해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에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입니다. 한국 콜비는 한국의 기적으로 인해 더 이상 무기체제나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한미 관계 자체가 좀 더 평등화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겼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콜비는 한국 핵무장과 길과 난관이라는 기사인데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과정에 북한이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이 제재를 받지 않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제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자세와 각오를 다져야 하는지 따져보자. 기술적 요소는 월성 폐연료봉 건식 저장시설은 폐연료봉을 저장하기 위해 건설한 시설이다. 월성 원전의 중수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33만 6천 다발을 저장할 수 있다. 현재 포화 상태인 폐연료봉을 전량 재처리할 경우 고순도 프로토늄 26톤을 추출할 수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중수로 3기에서 매년 2.5톤의 프로토늄 3중수소 중수소가 배출돼 현재 기준으로 월성 원전에서만 4,300여 개의 핵탄두 원료 저장이 가능하다. 이는 산술적으로 매년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늄이 월성 원전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핵원료가 있더라도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토늄 재처리 시설을 지어야 하고 재처리 시설 짓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예상 검토 및 통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2년은 걸린다.
또 핵탄두를 만든 데 6개월에서 1년. 따라서 핵무기 완성한 데 한국 조건은 빨라야 3년 걸린다. 이런 제한 상황에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열은 정치적 고려 요소. 우리나라 아주 야당이 이런데 또 한국이 기술적으로 단기에 핵탄두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견디기 위해서는 여론과 민의가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 최근 실시 여론조사에 한국민의 핵무장 여론을 반대가 더 많다. 미의 전략연구소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핵무장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4월 30일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핵개발 찬성은 34%, 반대가 53%. 반대 쪽에서 국제법 국제사회의 제재 한계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해야 한다. 핵확산 금지 조약 제10절 보면 모든 가입국은 본 조약상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 본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하려는 국가는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북한도 NPT를 탈퇴할 때는 유엔 등에 통보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원자력 공급 그룹은 한국의 우라늄 공급을 거부할 수 있고 한국은 전력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발전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원자력 전력 생산량 30%가 사라질 것이다. 전기세도 오르겠네 그러면. 따라서 우라늄 제재를 받으려면 제조 강국으로서는 한국 이상은 추락하게 되고 전기 요금은 폭등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핵무장국 관건은 미국의 무인과 승인이다. 미국을 설득해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하고 인도는 대중국 전략으로 파키스탄은 테러와 전쟁 때 미군의 기지 제공 등으로 빌라덴 참수에 협조한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없었거나 단기간에 풀렸다. 그래서 인도가 핵무장을 하게 됐군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을 도와서 이제 뭐 빌라덴 그때 인도가 도왔다는 거. 그래서 인도가 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제재 안 받고. 국방 전문가 신인균 박사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반드시 미국의 대중 전략에 부합하는 창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박사는 미국 본토에서 베이징으로 핵무기를 쏘면 1시간 걸리지만 한국의 핵무장으로는 경기도에서 베이징까지 10분 만에 도달한다는 미국의 창임을 주지시켜야 하고 또 주한미군 대중 전략 자산 배치, 한미일 미사일 체제 협력, 대만 남중국의 대중 전략 협력 등 한국이 미국 우방이지 야 이익을 위한 국가랑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이 미 전략 국제연구소 한국민을 대상으로 핵무장론의 조상 결과에 대해서 4월 며칠 날에 날 했는데 찬성이 30% 반대가 53%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 데이터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대선 중에 자주 뭐 미국 철수며 뭐 한국의 주둔비를 얼마를 뭐 몇 배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고 압박을 줄 때 우리는 미국을 지금까지 핵우산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것 때문에 나태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에 대한 신뢰,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민이.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핵 개발에 대해서 찬성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트럼프 같은 그런 뭐 자주 트럼프가 그랬죠. 뭐 미군 철수 운운하면서 방위비 올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근거리에 있죠. 바로 10분 만에 저기 그 방금 얘기했듯이 중국 본토로 날릴 수 있죠. 핵이.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릴 수 있고 가까운 거리죠. 미국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리지만 우리 한국은 1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베이징까지.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반도 핵개발 저지시켜왔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은 더 이상 핵개발을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동북아 아시아의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도 한미연합을 위해서는 한국의 핵개발이 협조하고 세계 평화와 한국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루토늄만 가지고는 핵개발이 안 되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굉장히 핵개발이 필요한 지하자원 광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국이 좀 협조를 하고 도와서 이 동북아시아의 영원한 우방으로서 한국이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려면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믿고 또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을 배반한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이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그 국가이면 틀림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한국의 핵을 개발하는데 미국이 협조를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없더라도 우리 한국 자체 내에서 우리를 이 중러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핵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 미 바이든 트럼프 한미동맹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 요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